박골쌤, 근데 왜 보자고 하신 거예요? 혹시 또 뽀뽀하시려고요? 아니요.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은 다른 것 때문에 불렀는데. 다른 거요? 어머머머머머머머머.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. 아니요.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? 돈이요? 응. 아니 내가 이번 달에도 먹을 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월급을 다 써버렸어. 다음 달에 월급 나오면 바로 갚을 테니까 나 200만 원만 빌려줘. 아우 저런. 근데 이걸 어쩌죠? 저도 이번 달은 새로 나온 신상 화장품하고 미용실에서 찰랑찰랑 고급 트리트먼트 시술받느라 돈을 다 썼는데. 그래? 어쩔 수 없지 뭐. 이왕 온 김에 뽀뽀 한번 할까? 좋아요. 어이구, 복은 별일 없어? 날씨가 많이 덥지? 박공주쌤만 하겠어요? 아마 세상에서 내가 제일 더 웃겨. 근데 왜 우셨어요? 배고프세요? 물약 좀 드려요? 아니 그건 아니고 그 부근이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? 예? 돈을요? 아이 나 이번 달 월급을 다 써서 그래. 아니 지금 야식 사 먹어야 되는데 야식 사 먹을 돈도 없다니까. 주지 말고 한 200만 원만 좀 빌려줘. 잘 됐네요. 이번 기회에 다이어트 하시면 되겠네요. 에이 그러지 말고 돈 좀 빌려줘. 우리 친하잖여. 전 한 번도 친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. 정말 너무하는구만? 그럼 물약이라도 좀 줘. 유비, 관우, 정비. 저기 발가락쌤. 정비가 없네. 발가락쌤, 그 발가락쌤이 부자인 게 사실이죠. 이미 걸려서 소문 다 났잖아요. 그 강남의 건물주인 것도 사실이죠. 맞아요. 그럼 발가락쌤, 지 돈 좀 빌려주세요. 지가 월급을 다 써가지고. 발가락쌤 지금 돈 빌려주기 싫어갖고 죽은 척하는 거예요? 발가락쌤! 으이그 진짜 내가 돈 안 빌리고 만다. 내 돈은 나 혼자 평생 내가 다 써야지. 복숭아 나무 아래서 박공주쌤은 기분이 우울해 보여. 공주쌤, what happened? 무슨 일 있으세요? 구구쌤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구구쌤도 사기당해서 힘들게 살고 있잖여. 그래요, 구구쌤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오. 절대 얘기 꺼내지 말아야지. 박공주쌤, 무슨 일인데 그렇게 빤히 쳐다보세요? 그러지 말고 저한테 속 시원하게 털어놔 보세요. 돈 좀 빌려줘. 네? 나 구구쌤밖에 없어. 나 진짜 돈 좀 빌려줘. 에이 그래도 저 사기당해서 돈 없는 거 아시잖아요. 아이 그래도 그 이후에 모은 게 있을 거 아니오. 다른 쌤들은 다 못 돼가지고 안 빌려준디야. 난 구구쌤밖에 없어. 구구쌤 착하잖여. 돈 좀 빌려줘. 너무 빌려드리고 싶긴 한데 저도 그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요. 겨우 200만원 모았는데. 딱이요! 딱 200만원이면 돼! 나 그 돈 없으면 죽는단 말이요! 네? 죽는다고요? 알겠어요. 제가 빌려드릴게요. 당장 계좌번호 주세요. 고마워! 근데 박구구쌤, 돈은 해결하셨어요? 구구쌤이 빌려줬잖여. 아니 그 여자는 자기도 힘들면서 나한테 그냥 돈을 다 빌려줬다니까. 너무 착해서 탈이요. 봐봐, 이러다가 또 사기꾼한테 또 당한다니까. 그러니까요. 또 사기꾼한테 혼나?
놀이기구 타자고! 에이, 박구리쌤이 저거 타면 바로 추락할걸요? 너무 무거워서 추락해! 입 닫아. 아, 이렇게 안 오는 거야. 아, 배달 다녀왔습니다. 배달 잘했어요? 아, 네. 그 배달 30군데 다 들고 왔어요. 네, 그런데 수고했어요. 이거 알바비 5만 원. Thank you, Countman. Countman? 그게 무슨 뜻이에요? 아, 고마워요, 계산맨. 어, 세상에, 어떡해. 신나라. 더 꽉꽉 닫어. 받아보세요. 여보세요? 박공주쌤, 제가 5만원 더 보내드릴게요. 이거 받고 힘내세요. 화이팅! 앉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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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? 오, 알았어. 고마워. 뭐래요? 아니, 구구쌤이 5만원 더 빌려줬어. 이걸 우리 맛있는 거 더 많이 사먹자고. 너무 좋아요. 오늘도 기분이 좋아 랄랄랄라. 아, 어제 배달 알바를 좀 무리해서 했나? 좀 피곤하네. 구구쌤, 그게 사실이에요? 네? 뭐가요? 박공주쌤한테 돈 빌려주셨다면서요. 게다가 알바까지 해서. 아, 네. 박공주쌤이 돈 없으면 죽는다고 하셔서요. 구구쌤도 사기당해서 힘든데 누가 누굴 도와준다는 거예요? 아, 죄송해요. 제가 원래 남의 부탁을 잘 거절을 못해서요. 아, 안 되겠어요. 따라와요. 응? 어디? 자, 지금부터 거절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. 거절하는 연습이요? 따라해보세요. 싫어! 싫어! 더 크게! 싫어! 싫어! 좋아요. 돈 내놔요! 돈 내놔요! 더 크게! 돈 내놔요! 돈 내놔요! 좋아요. 이대로 박공주쌤한테 돈 받으러 가는 거예요. 출동! 출동! 저희 근데 저희 이러다가 박공주쌤한테 죽는 거 아니에요? 출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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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공주쌤, 제가 입 모양으로 뭐라 그런지 한번 맞춰보세요. 뭐라고? 아, 족발 최고! 아니, 좋아해요잖아요. 못 맞추는 박공주쌤, 미워! 아니, 왜 못 맞춰요? 미워. 박공주쌤! 아니, 구구쌤! 아니, 옷을 왜 이렇게 입었대요? 아, 여긴 웬일이에요? 돈 없으면 죽는다고 하셔놓고 제가 빌려드린 돈으로 놀러다니고 맛있는 거 사먹고 그러셨다면서요? 아니, 그거야! 그 돈 없으면 배고파서 죽는다는 뜻이었죠. 제가 빌려드린 돈 다 내놔요! 내놔요! 아, 그 돈! 이렇게요! 네? 아이고, 어쩐디야? 그 돈 다 내가 그냥 맛있는 거 사먹어버렸는디? 요 뱃속에 있슈? 뭐라고요? 그걸 다 먹는 데다 쓴다고요? 어떡하죠? 먹은 거 다 토해내라고 하세요. 알겠어요? 그럼 먹은 거 다 토해내요. 아이, 박구쌤. 다시는 착한 구구쌤을 이용하지 마세요. 이용하지 마세요? 가요, 구구쌤. 아, 결제.
괜찮으세요? 김성희. 네. 나 할 말 있어. 무슨 말이요? 밥 먹으러 가. 알았어요. 족발 최고. 아, 진짜 바꿀게요. 족발.